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저기 어디 계시죠? 예, 유영선 장로님하고 제가 한 20몇 년 정도 연락이 되는 관계예요. 웨이크 선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장로님께서 특별히 또 부탁을 하셔서 제가 부족하나마 이렇게 제가 또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몇 가지 사진을 조금 준비를 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저런 사람을 저런 장소에서 이런 방법으로 쓰시는구나. 그것을 조금 보시고 나중에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속한 단체가 웨이크 인터내셔널이라 그래서 지금 한 110년 되는 것 같아요. 역사가 한 선교단체가 역사가 110년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면서도 그만큼 실수를 많이 했고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 그것이 110년이에요. 110년이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그 기간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이 남았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전 세계 한전그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2,100명 됩니다. 자녀들도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하고 12시간 차이 나요. 딱 지구 반대쪽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옆에 남자분이 한분 계시죠? 아르헨티나 분이세요. 아르헨티나 침례교 목사님이셨고요. 2018년도 3월에 대장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몽골에서 29년을 사역을 했네요. 29년 사역한 이후에 2014년도에 대장암이 발견이 돼서 한 3년 반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친한 친구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제는 짬밥도 있는데.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짬밥도 있는데 한국에 가서 김치 먹고 한국말하고 편하게 살아. 남편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네가 여자로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그 마음의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조언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면 남편이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신 사명은 끝이 나는가? 여기 지금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순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3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겠다는 그런 부르심을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다가 죽기까지 충성하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울고만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하던 일, 예전에 선교하던 일, 예전에 설교하던 일, 이제는 남편 없이 내 색깔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붙들고 제가 아르헨티나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지금 55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죠?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죠? 힘닿는 날까지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자녀들이 셋이에요. 이 사진이 몽골 땅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몽골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추울 때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45도 이러면 체감이 잘안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집에 갖고 있는 냉장고 그 냉동실이 최고 낮은 기온이 영하 25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20도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면은 1월 한 구정 때 돼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눈이 이렇게 탁 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썹에 이렇게 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렇게 탁 붙으면 얼어버려요. 그 정도로 추운데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이 삽니다. 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영상 45도예요. 영상 45도, 영하 45도는 100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 사람을 부르시고 부산에서 저를 부르시고 그래서 저희가 영국에서 만나서 몽골에서 가족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참 이상하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 자녀를 저희가 몽골에서 키우고, 그죠? 그래서 저기 지금 나오는 사진이 아이들 저희 사진입니다. 그죠? 왜 몽골에 갔습니까? 아이들 낳고 가족 세우라고 간거 아니죠? 그죠? 저기 여기 지금 두 지역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가 96년 7월이었으니까 그때까지 저 지역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그 비전이 뭐였냐 하니까 사도 바울하고 비슷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가서 개척하는 게 저희 남편의 달란트였습니다.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었어요. 제 달란트는 뭐냐면 비서입니다, 비서. 비서. 예? 그러니까 개척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비서가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오렌지 색깔로 나온 그 지역이 저희가 가서 199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몽골은 특히 선교사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예요. 선교사를 쫓아내려고 지금도 굉장히 힘을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비자를 갱신을 해야 돼요. 비자를 갱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을 얼마나 가져왔고, 그죠? 그 돈을 가지고 뭘 했고, 얼마를 썼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매년 분기마다 그게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요. 그래야 1년마다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다고 있고,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28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사역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죠? 거기서 세워진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외국에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주인인 그 교회도 아니고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언제든지 불러서 쓰신다. 그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인간이 경험하는 여섯 개의 고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배고픔. 그 다음이 목마름. 그죠? 세 번째가 뭡니까? 집 없이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 넷째가 헐벗은 사람들, 그죠?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 기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 네 번째가 뭐예요? 병, 질병, 그죠? 다섯 번째가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만큼 인간의 삶이 피곤하다. 그것을 특별히 제3세계에 가시면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들고, 물론 몽골은 성경을 들고 길거리를 나갈 수가 없어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직무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인간의 필요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야고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있어도 무시하고, 네가 평안하게 가라, 네가 따뜻하게 가라,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로 선교사를 왜 보내실까? 무슨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10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이란이 있고, 아프가니스탄, 감비아, 캄보디아, 그린랜드, 알제리, 소말리아, 몽골 땅,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이렇게 보시면 1년에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률이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이상하죠?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이란에서 어떻게 교회가 1년에 20%가 성장을 할까요? 거의 99.9%가 무슬림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1년에 20%가 자라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얼마나 아픈 나라입니까? 아직까지도. 그죠? 소말리아. 한국 여권이 있는 사람은 소말리아 땅 밟지도 못합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나라에서도 1년에 8% 교회가 크더라. 한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제가 자라난 교회가 올해 주일 학교를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습니까? 교회 애들이 없어요. 주일 학교에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중등부, 고등부도 곧 닫을 거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저는 선교사로 다니면서 영국에서도 그런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렇게 지붕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런 교회가 1파운드에 팔립니다. 1파운드 뭐 얼마예요? 1500원, 1600원입니까? 1파운드를 안 되는 돈에 교회가 팔려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서커스단이 사요. 왜요? 높으니까, 지붕이 높으니까 거기 줄을 메고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한국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1파운드에 팔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를 쫑긋하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말이 신이 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보시는, 나의 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들으실지, 10년 있다 들으실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몽골도 지금 보시면 8번째, 8번째 나오죠, 그죠? 교회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느냐? 자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자립입니까? 교인들이, 몽골 사람들이 몽골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선교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개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유목민들에게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죠? 그냥 저희들은 가축이 없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갈 허락을 주지 않습니다. 가축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나가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목축 사역을 저희가 또할수 있는 그런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2008년인 것으로 기억납니다. 한 겨울이, 그러니까 4월, 5월 달이 되면은 몽골 사람들이 양의 털을 다 깎아요. 이제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니까 양의 털을 깎아서 팝니다.
양의 털을 깎았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이 죽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2008년도에 한번 굉장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 숫자들의 삶이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요. 그죠? 아주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때 저희가 몽골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로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제 어리석은 머리 가운데 뭐가 들어갔겠어요? 아, 이 사람들 먹어야 되니까 쌀 들고 가자. 밀가루 들고 가자. 국수 들고 가자. 갔어요. 갔더니 유목민 그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네 밀가루 필요 없다. 가져가라. 네가 가져온 쌀 필요 없어. 가져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유목민이야. 유목민은 뭐가 필요해요? 가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다시 한번 자립하려고 일어나려면은 한 가정마다 60마리 가축이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네가 돌아가서 할수 있을 만큼 100가정만 뽑아가지고 60마리 가축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시 와라. 그래서 시작한 사역이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60마리를 받으면은 3년 안에 60마리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가운데 우유도 먹을 수 있고, 털을 깎으면 내가 그 털을 팔 수도 있고, 우유를 짜면 또 그걸로 치즈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60마리가 400마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60마리는 다시 가난한 가정에게 돌려주면 돼. 그죠? 그런 사역이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축이 없는 저도 유목민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몽골에서 28년, 29년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선교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몽골이 미전도 족속이에요. 미전도 족속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구 100명 중에 2명까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미개척지 지역에서 28년을 살다가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톨릭 나라예요. 인구의 92%. 그러니까 100명 중에 92명이,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나라예요. 뭘할수 있을까요? 선교사가.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있을 때는 영하 45도였는데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니까 영상 45도.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들이 무슨 사역이냐 하니까 교육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제 머리 안에는 네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아, 다섯 가지네. 경상도 말까지 합해서. 영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몽골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경상도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가족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마 들으면서 배웠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세 가지 그 선교사 학교가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제가 교수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었던 그 교회 개척하는 이야기, 또 선교사의 케어는 또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교사가 그 사역지에서 장기로 있을 수 있도록 케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14살 된 딸이 내가 지금 교회 일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엄마, 교회 가면은 내가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자살할 거야. 그런 현실을 오늘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집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너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고 가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선교사들이 너 기도해.
말씀 봐. 그러면 문제가 없어질 거야. 그렇습니까?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또 이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고 선교지의 경험을 또 얘기하고 또 제3세계에 갈 때는 그냥 성경만 갖고 갈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나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과정, 2년짜리 과정, 또 레트라라고 해서 또 여기로 말하면 위클리프 같은 거예요. 성경 번역 사역 하는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강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어떤 교회들도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는 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도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 사역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하고 거의 그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선교 단체들과 계속 연결하는 그런 사역도 제가 같이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사역이고 또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의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현지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힘들더라도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 필요를 또 계속 얘기하고 동원 사역들도 제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저희 자녀들이에요. 지금은 다 컸어요. 유영선 장로님이 보셨던 우기 보재기에 쌓였던 애가 지금 중간에 까만 티 입고 있는 저 아이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3년째 됐고요. 둘째가 여기 노라 에 뭐죠? 녹색이죠? 예. 지금 대학 4년 식품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지금 저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장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아직 미혼일 때에.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입국을 했고요. 여기 남자 보이죠? 까만색 티. 여기 슈퍼맨이라고 적혀 있는 걔가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22살. 지금 해병대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잠이 안 옵니다. 그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굳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얘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그 어떤 남자의 사회라고 그럽니까? 뭐 그런 규율과 훈련 그런 훈련들을 한번 받아보는 게얘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쯤에 지금 자원해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지원하겠다고 몸무게를 16kg를 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기 노란색 스웨터를 입은 사람이 저희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지금 그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이 준비되어서 특별히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잠시 다 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할까요? 자, 제가 홀수 구절을 읽으면은 여러분들 짝수 구절을 읽도록 이렇게 교독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이라. 아멘.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멘. 자, 금방 읽은 말씀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이렇게 책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2000년 이후, 1500년 이후에도 이렇게 편지가 돌아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조금 노출된다는 기분에 조금 언짢지도 않겠습니까? 그죠? 그 개인적인 편지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이 오늘날 21세기를 서울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관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울이 그러면 디모데에게 말을 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핍박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침에 여보 내 나갈게 저녁에 보자 하고 나갔는데 저녁에 집에 안 와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사는지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얼마나 견딜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그 편지 중에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은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교사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오시고 사역자들이 오시고 목회자들이 오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구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봤던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념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서 교회 개척을 하든지 비정부단체를 운영을 하든지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에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이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나를 판단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파송교회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사역자 계십니까? 선교사 계십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떳떳하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위험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미에 가서 볼 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상상이 가십니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 와라. 차 한 대 있으면 차 두 대 된다. 집 한 채 있으면 집 두 채 된다.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산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우리도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설교자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겁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평가받을 사람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니까 2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도 구제사역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구제사역 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10명 중에 6명이 빈곤층이에요. 빈곤층이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2달러를 한 사람이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2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천원 됩니까? 5천원 되나요? 그죠? 하루에 1인이 5천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죠?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년에는 3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6명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였냐니까 한 4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살던 나라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들도 고민합니다. 옛날에 잘 살았던 영광은 다 어디로 가고 오늘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가나? 그런 나라에 가서 구제사역을 하다 보면요, 말씀을 전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여러 터키 나라, 뭐 미존도 족속 그런 데 가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비자를 뺏어가요. 그러니 내가 설교를 할 때 비밀경찰이 앉아가지고 내 설교를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다음 해에 비자를 뺏어가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감히 서서 겁없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전파해.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거기 가 있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한국 문화 심기 위해서, K문화 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삼성 전화기 팔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한국말 가리키러 갑니까? 그럴 수도 있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 말입니까? 아, 내가 평생을 이렇게 이렇게 어디를 가서 이런 경험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나같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 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가방끈이 이렇게 긴 사람이야. 지식도 많은 사람이야. 내 머리 안에 네 가지 외국어가 들어있어.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살면 나 같은 사람 돼. 그런 얘기 하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지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고 또 뭡니까? 돌아오신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더라도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간단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생각하시는 그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사람이 무서워서 말씀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동성연애, 낙태, 이혼, 재혼 그런 얘기 하지 마.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일주일 내도록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이제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누가 좋아하겠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적으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적어야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노트장을 항상 검사를 합니다. 한 날은 한 꼬마가 왔는데 공책이 깨끗해. 뭐라고 했어요? 너 설교 시간에 잤구나. 설교 시간에 뭐 했어? 적은 게 하나도 없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적을 만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주여, 그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이 편하든지 안 편하든지, 마음에 부담이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싫어하겠구나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자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충실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때가 이른다고 그래요. 때가 이르는데 어떤 때냐 하니까 3절이죠. 그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렵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듣고 싶고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죠? 듣기 싫은 소리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를 것이니 말씀을 전하되 전략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해라. 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힘이 없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많이 없죠? 사람의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그 말씀에 있는 역사가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골수를 쪼갠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파고 뒤집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머리 안에서 난리가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안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더라. 그래서 어떨 때는 남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지식인들이 교회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부심이 뭡니까? 아, 우리 교회는 변호사도 많고 판사도 많고 사장님도 많고 가방끈이 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말씀이 충만한 교회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로서 우리가 숙제가 뭡니까? 아들, 딸들에게 교회 가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그 강단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외쳐지느냐? 그것을 확신하실 때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셔야 돼요. 이상한 교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지금 이미 바울이 얘기하는 때였어요. 1500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전략적으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미전도 종속, 특별히 중동이나 중국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은 선교사들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떳떳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요.
그런 전략을 선교단체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팔이 그렇게 짧지 않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평가받을 자로 남을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이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자를 캔슬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자, 전략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이렇게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말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 또는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미리 가신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끝까지 있다 보면은 유언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유언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너무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 수건 던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그 뭡니까? 병원비 내도록 이렇게 빚 안 만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섬기다가 정신 똑바로 돼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게 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7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모든 여러분들의 유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시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싸웠다고 과거에 이렇게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선한 싸움을 20년 전에도 싸웠고 10년 전에도 싸웠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지금 생명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다. 지금 갈 날이 얼마 되지 않는 걸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을 지켰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면한 그런 숙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로마 정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글라디에이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잔인하게 죽어갔던 그 상황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로가 왕이다. 그 말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로가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우리의 간증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치적인 성향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 순간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통장에 1억이 10억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편안하게 살도록 해줄 텐데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 우리가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렇게 우리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그 말이 21세기에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도록.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전략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장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제 기도 제목을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사역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 훈련 사역이에요. 남미의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이 선교사들을 준비시켜서 미전도 족속으로 보낼 수 있는 사역.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외액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단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경험을 통해서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라티노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준비시키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고 지역교회를 다니는 일들이 있어요.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과 만나는 일, 해외 선교부 부장을 만나는 일, 또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가서 또 말씀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에 충실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기도가 그 기도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쓸모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우리 두 자녀가 지금 저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자녀 에스더 25살 또 해병대 가겠다는 우리 아들 또 원하는 부분대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큰딸 안나 사위 이름이 다미안입니다. 다미안이 선교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성실하게 이런 훈련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일이에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경남 양산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이 계십니다. 86세세요. 올해. 그래서 저에게 또 제가 8월 20날 되면은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는데 저를 보시면서 야, 또 가니? 좀 후배들이 하면 안 되냐? 네가 또 가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가야 될 길은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또 평안이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조금 시간을 격려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수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수님 선교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미전도 지역으로 보낼 남미 선교사 훈련 양성과 선교사 개혁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